CTS가 창사 2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CTS 뉴스는 CTS의 지난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으로서의 섬김과 나눔 활동을 되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각종 재난을 비롯한 어려운 상황마다 구호활동에 임했던 한국교회. CTS 기독교TV도 각종 현장 일선에서 구호문화를 선도하며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국내와 해외 가릴 것 없이 각종 태풍과 지진 등 재난과 재해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구호활동과 모금방송을 전개하며 기독교 방송으로서 책임과 소명의식을 다해온 겁니다. 1999년 만여 명의 사상자가 났던 터키 대지진 때는 현지의 모습을 전하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02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에 피해받은 지역을 위해서는 수재민 돕기 모금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듬해에는 태풍 매미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모금 방송을, 2004년에는 캠페인을 통해 북한 평안북도 용천역 폭발 사고로 죽음의 공포에 놓였던 북한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같은 해 연말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에 피해 입은 수만 명의 사망자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즉각적인 모금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에는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자를 돕기 위해 미국 기독교 방송사 CBN과 공동으로 모금 방송을 진행하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온정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모금된 10만 달러는 뉴올리언스 지역의 교회 재건과 교회기관 복구 작업에 사용됐습니다. 2008년에는 기독 NGO 단체들과 함께 지진과 태풍에 발생한 중국과 미얀마 이재민들을 도왔습니다. 그 밖에도 2009년 동남아시아 지역의 태풍과 지진, 2010년 IT 대지진, 2015년 네팔 강진 때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2019년에는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특별 모금 방송을 통해 모인 1억 1,200만 원을 교회 7곳과 7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유가족을 위한 기도운동과 모금활동도 꾸준히 전개됐습니다. 2002년에는 연평해전 순국 유족,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세월호 유가족을 돕기 위해 나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에도 CTS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았습니다. CTS는 지난 3월 당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지역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미자립교회 돕기 성금 5천만 원을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온라인 예배 지원 등에 나선 바 있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구호와 봉사에 앞장서온 CTS. 각종 재난과 재해로 위기에 처한 이들의 곁을 한결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